지장님, 그 TV에서 이 자연 및 사회적 재난 정보 시민들에게 즉시 제공할 의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TBS가 재난 방송 의무 사업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0일 폭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TBS는 아침 정규 방송을 진행하면서 중간 방송에만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서 시민들 불편을 야기했는데 이 건 때문에 8월 23일부터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 청구에 의해서 서울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서울시의 재난방송인데 그날 아침에 교통 사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요. 예측이 되지 않는 교통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TBS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한 지난 8월 8일은 명백한 재난 상황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재난 상황에 이강택 사장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어디 뭐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TBS가 2020년 1억 6천만 시민 회선을 투입해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예. 시장님,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써먹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TBS 책임자 보고 및 전파 체계 보시면 TBS 재난방송은 대표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작년 제가 국정감사에도 이야기했는데 TBS는 재난방송 송출 지연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재난의 노출에 취약한 시민들에게 신속히 방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체계 수장이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휴가 중일 수는 복귀 안 했죠? 예, 휴가 중일 수는 있지만 복귀를 안 한 걸로 파악이 돼서 그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BS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서 기능 상실했고 이런 원인 중심에 이강택 사장이 있는 겁니다. 이에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내서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습니다. 그 TBS 경우에 공영방송 기본은 공정성 실현입니다. 그죠? 이 또 TBS 예. 예. 저 의원님 잠깐 누르셔야 됩니다. 예. 누르셔야 되나요? 그 최근 5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TBS 민원 신청 건수가 1,458건입니다.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 한 개 프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부터 TBS가 받은 전체 민원 중 많게는 90% 평균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에 김어준 뉴스공장은 방통위부터 행정지도 72건을 받고 경고 2에 주의 7건입니다. 법정 제재 9건을 받았습니다. 이는 TV, 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TBS가 지금 지도 및 제재 건수가 올 2018년에 대비해서 4배나 증가했습니다. 김어준 뉴스 공장 이 공영 방송 TBS 예, 독립 재단화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출자 출연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재발되고 또 빈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